혼마에 빠지셨군요. Are you 혼마냐? 혼마. 네, 일단 거리를 많이 내려면 저 뭐 일반 사람들 저는 그냥 많이 나가는 줄 아는데 일단 세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. 일단 세게 치는 연습을 하려면 일단 야구 스윙 같이 이제 좀 세게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근육 자체가 좀 세게 휘두르는 이제 근육이 생겨서 그냥 살살 그냥 방향만 좀 신경 쓰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일단 거리를 늘리려면 방향 약간 버리고 세게 공을 쳐놓고 나중에 방향을 잡으면 이제 좀 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. 네, 일단 저번 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워낙 감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. 작년에도 뭐 밑에서 치고 올라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도 좀 열심히 해봐서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저는 따로 이제 장타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장타를 보내기 위해서 좀 세게 휘두른다, 뭐 세게 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이제 제가 힘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찾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이제 무작정 세게 휘두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템포나 타이밍을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욕심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한타 한타 이제 열심히 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흐름을 잘 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장타에서는 제가 좀 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 스윙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어떻게 쓰고 공에 이제 힘을 내 몸에 있는 힘을 공에 어떻게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낀 게 있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좀 스윙적으로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그 스윙 궤도랑 그 모양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내가 몸을 어떻게 써서 힘을 공에 어떻게 전달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시면은 장타 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